스포티비 뉴스 등호 김원경 기자, 트레저가 일본 투어의 파이널 추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에 따른 열기를 담은 MMM 무대 영상을 공개했다.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19일 트레저 2023 콘서트 리부트 인 서울 록 버전 라이브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 이 영상은 작년 서울 콘서트에서 선보였던 록 버전 퍼포먼스 무대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트레저는 푸른빛 조명 아래에서 등장부터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멤버들의 완벽한 칼군무는 화려한 조명, 레이저, 폭죽, 불기둥 등 다양한 특수효과와 조화를 이루어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트레저의 독보적인 무대 퍼포먼스도 주목받았다. 멤버들은 돌출하는 무대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공연장의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었고 관객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분위기를 달구었다. 팬들은 환상적인 뜨창과 함성, 푸른 물결로 응답하여 콘서트 현장을 전율시켰다. 최근에는 트레저가 일본에서 2024 트레저 투어 리부트인 저팬을 진행하며 공연용 아티스트의 모습을 입증하고 있다. 사이타마 콘서트 당시 카나가와현 K 아레나 요코하마에서의 피날레 공연이 추가로 확정되어 전체 일정은 7개 도시에서 16회로 늘어났다. 한편 트레저는 오는 2월 21일에는 일본에서 세 번째 미니 앨범 리부트 JP 스페셜 셀렉션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 음반에는 현지에서 차트 정상을 차지한 보나보나를 비롯해 무브와 멍청이의 일본어 버전, 그리고 일본 오리지널 신곡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